친해지 톡. 네, 시래기 톡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들 김영주입니다. 아버지 김병조입니다. 네, 앞에서 방청객도 같이 인사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다 인사했는지 네, 모르겠는데 인사를 잘하는 집안. 네, 인사를 인사 담당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가, 명문가 중의 명문가 네, 광상 김씨와 혼이 난 하만조씨, 저희 처갓댁인 하만조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이름 뭐예요? 조영심. 엄마는 무슨 조씨예요? 하만조. 시조는 네. 어떤 분이시죠? 조정이라는 분이죠. 소정자를 쓰는 조정이라는 분인데 이 양반은 고려 개국공신으로 원윤과 대장군의 벼슬을 지내신 분인데 고려 때 아주 협격한 그런 집안이었고 아무래도 하만조씨 그러면 조여 아시는 대로 김시습, 남해원, 원호, 이맹전, 조여, 성담수 여섯 분 중에 한 분이 조여라는 분인데 성균관에 이제 진사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관계에 진출하면 큰 인물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시험 보던 때가 단종 원년의 진사가 되고 이제 세조가 비유 정난을 통해서 집권하는 걸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을 모아놓고 저는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한 순간에 내려 다 당황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평생을 한 번도 한양에 간 적이 없어. 그 고향 그 함안에 이렇게 살면서 제일 훌륭한 게 뭐냐? 이 양반은 답답해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절조를 지킨 거지. 지기용이나 수기용이라 부기용화를 안다 이 말이야. 내가 이 길을 가면 현달의 길이 있지만 나는 이 내가 원하는 이 길이 설사 여러분들이 나를 바보라고 하더라도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게 바로 지기용이나 수기용인데 그런 마음으로 산 거야. 돌아가시고 영남 호남에 유생들이 상소를 해서 이런 훌륭한 점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서산서원 서산 이게 서산이라는 게 수양산 옛날 중국에 있는 수양산을 서산이라고 하는 백이숙제 알지? 백이숙제? 이 백이숙제라는 사람이 수양산에 숨어 살면서 고사리 뜯어먹으면서 살지 않았냐고 나는 주나라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한 절의를 지킨 분이 조효 선생이셔가지고 백이숙제에 맞먹는 충신이다 그래서 서산서원을 세우고 그런 충신 중에 충신이시지 그래서 나중에 이조 참판의 벼슬을 내리고 정절공의 시호를 내리고 생육신으로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 조여라는 분이지 조여. 그 후손 중에 그 조종도라는 분이에요. 조종도 남명 조식의 수제자 아이고 호가 대소원이야. 크게 웃는다. 큰 대자거든. 껄껄껄 웃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야. 그 대소원이라는 분인데 성리학의 대가이고 남명의 제자답게 아주 의리를 중시하는 양반인데 이 양반도 의병을 일으키셔가지고 황석산성 싸움에서 돌아가시게 돼. 남편이 죽으니까 부인 전희 이씨 부인도 자결을 해요. 남편은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떴는데 어떻게 하늘을 보고 살 수 있냐 그래서 자결을 하고 그래서 두 분이 절개를 지켰다 그래서 파만에 가면 쌍절각이라는 두 분의 절의를 상징하는 쌍절 비각이 있고 또 쌍절 비각 옆에 13충 비각이라는 게 있는데 13분의 충신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번암 최재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재공. 한 집안에 10명이 넘게 충신이 나오는 거는 고금의 드문 현상이다. 존경한다라고 하는 글도 남길 정도로 13충 비각이 있고 또 그 후손 중에 조중회라는 분이 중회. 무거울 중자에 금웅회자를 쓰는 조중회라는 사람은 영조 때 이조 판서를 지내신 분인데 사도세자가 뒤주에 죽혀서 결국 그 굶어 죽게 되잖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죄를 지어도 자식을 죽이는 건 이건 도리가 아닙니다. 극권을 하다가 결국은 전라도 무장에 유배가 되고 정조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님을 이렇게 염려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싶겠어. 이조 판서를 내렸어. 그 조중회라는 분한테 사양했어. 진퇴가 분명한 충헌공이시지. 그러니까 조정도라는 분은 충의공 시호가 그리고 조중회는 충헌공
그 충자 시호를 받은 후손들이 많으셔. 현대 인물로는 조소왕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조소왕 독립운동의 앞장을 서시고 임시정부의 외무장을 하신 분이고,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고 정치 혜택을 받고 경제적인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삼균주의를 주창한 민족운동가이셔서 나중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으신 조소왕, 그분도 바로 조효 선생의 후손이셔. 현대인물 중에 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우리나라 소설계의 거두시죠? 거두시 태백산맥 영화화된 아리랑 우리 조정래 선생님. 야, 그 양반은 그 육필 지금 다 이거 하잖아. 직접 쓰신 육필. 그리고 책을 쓴 다음에는 항상 가족들이 맨 먼저 읽게 하신대. 그다음에 그 너는 잘 모를 거다만 조광래 선수라고 그 옛날에 유명한 축구 선수셨는데 지금 대구 FC 사장이라고 알고 있어. 조광래. 그렇죠. 그리고 현대 인물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우리 LG전자 연구원으로 계시는 광재. 네, 우리 광재 엄마. 네, 광재 엄마. 그렇습니다. 하만초 씨에 대한 이야기를 인물별로 나눠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번에 또 어떤 성 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댓글로 원하는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혹은 알고 싶은 성 씨가 있으면 얼마든지 남겨주십시오. 그 전에 몇 개의 성 씨를 지금 적어주셨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취합해서 쭉 진행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